한번 해요. 왜냐면 안한 거를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보강을 합니다. 216페이지.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나오는 게 제일 좋아. 집에서 나가면 너무 좋아해. 밥도 해줘 아침에. 너무 좋아. 밥. 그래서 일요일 날. 그래서 한번 하자고요. 3, 4월 달에. 자, 216쪽 읽어보면 돼. 부가와 징수. 아니 왜 그냥 저 맞벌이 하니까 밥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서 하잖아요. 요즘은 일을 분담해서 그렇게 해야 돼. 맞벌이 안 하면은 집에 계신 분이 한80% 하고 20% 도와주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자, 갑시다. 자, 부가와 징수. 항상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 6월 1일. 6하나에 6하나. 그리고 납기는 별 3개 붙이고. 납기는 별 3개. 뭐의 약자예요? 납부 기간. 그래서 땅은 9월 달이에요. 9월 16일에서부터 9월 말일. 항상 암기할 때는 약 보름. 약 보름 중순부터. 그리고 건축물. 건축물은 위에 있으니까 빨리 7월 16일에서부터 7월 말에. 땅은 밑에 있으니까 느리게 징수해요. 뒤바뀌면 안 됩니다. 폈어요? 자, 그다음 3번은 주택은 하나로 통합해서 과세하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 달. 두번날 나온다고요, 고지서가. 2분의 1은 절대 건축물분 2분의 1 하면 틀려요. 토지분 9월 하면 틀린다. 그냥 2분의 1, 2분의 1. 그 제일 밑에 중요한 단어죠? 제일 밑에 얼마 이하?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10만 원까지는 한꺼번에 날라온다. 일시에. 그럼 빨리 날라올까요? 느리게 날라올까요? 빨리 7월 16일에서부터 7월 말에 한꺼번에. 단 1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에만. 그래서 10만 원 이하가 토지 건축물로 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그다음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이고 4번, 5번은 참고. 자, 박스 나왔네. 박스. 자,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죠? 자, 주택분은 2분의 1, 2분의 1. 근데 위에 숫자를 좀 고쳐요. 7월 16일 똑같잖아요. 뒤에 숫자 어떻게 고쳐야 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고쳐주라고요. 똑같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러나 무조건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죠? 화살표, 얼마 이하? 10만 원 이하. 일시에, 한꺼번에. 7월 달이에요. 자, 그다음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라와요? 건물분은 7월 달. 토지는 밑에 아래 있죠? 느리게 날라와. 9월 달. 중요한 거는 10만 원 이하는 어디서만 쓰는 거다? 주택분에서만. 토지분으로 가면 틀려요. 자, 그다음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로 가? 소재지. 전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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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잖아요. 주소지 하면 틀려요. 그래야 지자체 수입이 됩니다. 자, 넘어가죠. 징수 방법. 기다린다, 신고한다. 기다린다. 칠판 봐요. 기다리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네 글자로 무슨 징수라고 얘기한다? 보통 징수. 보통 징수.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납기네.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죠? 고지 납부한다고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납기네. 납부하면 끝나.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숫자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고지서 발부 5일, 10일.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부가 징수에서 10일, 5일 뒤바뀌면 안 된다.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냐? 과세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10일, 5일 뒤바뀌지 말자. 그럼 양괄호 2번 고지서 발부.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시작.
키워드는 10일이 아니라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라고 해야 돼요. 누구랑 관련된 숫자야? 과세권자.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오 고지서 날라왔네. 열받아서 날릴 일이 없죠? 오 고지서 날라왔네. 10일 하면 틀려요. 과세권자가 보내주잖아요. 그죠? 과세관청이. 자 다음 4번. 무조건 날라오는 게 아니죠.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이 얼마 이하? 2,000원. 2,000원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 미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 미만은 앞에 숫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제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미만자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야. 2,000원부터는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만이나 초과는 반드시 미만 초과가 있어야 미만 초과입니다. 이상 이하는 없더라도 이상 이하가 되는 거예요. 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우리가 고지서 보내려면 인쇄 비용이 들어가죠. 우표값 들어가죠.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약 얼마냐. 2,000원 가까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800원이야. 그럼 인쇄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지서 안 날린다 이거지. 키워드는 뭐라고? 2,000원 미만. 이러면 미만이 없으면 이하가 돼버려서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를 소액 징수 면제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미소잖아.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 뭐가 보여? 2,000원. 미소 미만.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6번 세부담의 상한. 이거는 왜 있어요? 이거는 옆에 저거 계정 예정이라고. 계정 예정. 계정 예정. 지금 법이 통과 안 됐어요. 계정 예정.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왜 있나요? 작년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작년에 20만 원 냈는데 올해 40만 원 배로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작년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은 뭐다?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고요. 계정 예정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어떤 제도가 있다?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는 것. 계정 예정이니까 지금 볼 필요 없고. 자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는 별 3개. 매년 출제되는 거야. 매년 출제된다고요. 그래서 물납. 왜 물납을 할 수 있나요? 매년 세금을 납부하다 보면 돈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물납. 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나요?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단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1,000만 원 초과. 그래서 미만이나 초과는 이렇게 나와야 미만 초과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물납할 수 있다. 맞죠? 그러나 초과자가 없으면 이상이 돼버려서 틀린 지문이야. 알아들었나요? 네, 1,000만 원까지는 안 돼. 1,000만 원 초과. 항상 시험장에 가면 1,000만 원 아싸 맞는다. 옆에 잘 봐야 돼요. 초과. 1,000만 이름부터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물납 대상. 물납 대상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뭐만 받아준다? 부동산만. 두 번째 줄 나와 있잖아요.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대전시면 대전시 관할 것만 받아준다고요. 서산시 건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줘요? 그럼 서산시 걸 받아주면 서산시는 세금을 못 걷잖아. 지자체끼리 민폐를 끼치죠. 그러니까 자기 관할 거. 왜 울릉도 거 안 받아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잖아. 울릉도 거를 받아주면
자, 그다음 그래서 관리 처벌이 부적당한 부동산인지 옳은 부동산인지 파악을 해야 돼. 받아줄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납세무자와. 그래서 숫자가 뭐다? 10일. 5일 하면 안 돼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 다음 허가는 누가 해주는 거야? 과세권자가. 그래서 5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된다. 납세의무자가 열받아서 신청하잖아. 사랑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하잖아. 돈이 없어서. 허가 여부는 며칠이라고요? 5일. 자, 그 정도만 알고. 이게 기본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분할납부. 제일 아래 분할납부는 요건이 기준이 얼마야? 천 하면 안 돼요. 500만원 초과. 그리고 엔드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 500만원 초과. 그럼 500만원까지는 납기 내에 내야 돼요. 초과하는 금액 전부다 일부다? 일부. 그리고 분납기간은 며칠?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며칠? 45일. 요렇게. 기준이 이거는 500이야. 천하면 안 돼요. 물납은 무조건 뭐다? 기준이 천만원 초과야. 일명 물천지야. 물납은 무조건 천만원 초과라고요. 그러나 분납은 500만원 초과. 자, 그 정도만 알아요. 자, 그 다음 222쪽. 자,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부터? 3%. 100분의 3에 밑줄 긋고. 3김. 100분의 3. 양괄호 1번. 나와 있나요? 자, 그 다음 중과산금은 1번. 한 달에 몇 프로부터? 1.2%. 징수한도는 몇 개월이야? 60원. 다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운 거라고요. 그러나 2번. 이거 2번에 별 하나 붙여. 요거 조심해야 돼. 2번. 제일 아래 2번. 자,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중과상금은 1000분의 12는 1.2%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30만원 미만은 안 붙어요. 지방세는. 근데 국세를 물어볼 때는 얼마 미만은 안 붙어? 100만원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러니까 30만원 미만은 중과상금이 안 붙어. 국세는 얼마 미만이 안 붙는다 우리가 배웠어요? 100만원 미만. 미만이야 미만.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뻐꾸기잖아. 뻐꾸기 세. 빼꾸기잖아. 삼재끼였구나. 미안해 미만. 됐어. 잠깐. 미만. 아, 뻐꾸기 삼재끼였구나. 30만원이야 지방세는요. 미안해 미만. 자, 그 다음 오른쪽 부가세만 알아요. 자, 재산세. 재산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독립세. 네? 그럼 재산세 납부할 때 본세 납부할 때 붙여서 내는 세금 부가세죠? 지방개혁세 몇 프로? 20%. 100분의 20. 그럼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원이면 무조건 얼마가 붙어? 20만원. 은행에 얼마를 내야 돼요? 120만원. 그래서 재산세 짝은 농어촌특별세 하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 같이 냅니다. 2번 납부세액은 몇 프로? 100분의 20. 그리고 3번은 재산세와 같이 함께 부가징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자, 그 정도만 알아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248페이지. 248페이지. 종합부동산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 그랬나요? 한 문제. 그죠? 한 문제니까 쉬워요, 이거. 몇 장 안 되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248페이지 폈어요. 자, 칠판 봐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역시 보유할 때 내니까 보유세다. 똑같아요, 재산세랑. 그리고 재산세는 인세, 물세 다 있죠? 종부세는 무조건 인세입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인세라고요. 그래서 국세니까 국내 소재가 되겠죠? 재산세는 자기 관할이야. 그러나 종부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시군구는 재산세 지문이고 종부세는 국내예요. 그럼 이거는 인세다. 그럼 인세는 뭐다?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인세는 항상 뭐다?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고? 합산. 합산해서 매깁니다. 그럼 합산하니까 세율은 변동되게 곱한다, 일정하게 곱한다. 변동되게 곱하니까 무슨 세율만 쓴다?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소유자별, 개인별이에요. 우리가 세금은 법인도 내고 개인도 내죠, 항상. 그래서 소유자별은 개인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은 법인별이고 절대로 종부세는 뭐다? 세대별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 모든 세금은 개인별 합산한다고요. 세대별 합산하면 틀린 지문이요.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은 뭐라고? 누진세율. 그리고 종부세는 어떤 가격을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 정부가 결정한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고요. 실거래가 얘기 아니에요. 공시가격. 자, 그럼 종부세는 기다린다, 신고한다. 기다린다, 신고한다. 기다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고지서 날라오잖아. 고지납부.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한다.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예외는 선택하면 뭐다? 종부세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어. 알아들었나요? 양다리 조세입니다. 왜 종부세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까요? 이 종부세는 고액자산가들이죠? 이 부자들은 의심이 많아요. 알아들었나요? 의심이 많아.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날라오잖아요. 날라오고 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래도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정부가 결정한 게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정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뭐도 할 수 있다? 신고납부도 할 수가 있다. 이게 개요예요. 자, 밑에 특징 나와있죠? 자, 2번 한번 읽어봐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종부세는 시작. 자, 인세다, 물세다? 인세. 인세예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 인세니까 세율은 오로지 무슨 세율만 쓴다? 초과누진.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용어가 나와? 이원화. 이원화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거죠. 1차적으로 재산세, 2차적으로 국가에서 종부세를 낸다. 두 번 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번. 자, 4번은 별 3개 붙여. 별 3개. 다섯 번 출제됐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같은 재산이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 자, 그 다음 5번 나왔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와 세액을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국세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정부부가.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칠판 봐요. 항상 종합부동산세를 배울 때는 재산세의 연장선이죠. 예, 재산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자, 칠판 봐요. 재산세 대상은 몇 개야?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토지, 주택 두 개입니다. 땅 부자, 집 부자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에요. 건축물이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박 항공기는 당연히 아니고 집부자 땅부자만 내는 거라고요. 자, 그럼 토지는 아까 우리 배웠죠. 재산세는 몇 가지 유형으로 과세를 했어요. 하나는 무순합산,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합산, 하나는 분리과세, 이렇게 했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분리는 안 들어가. 종합합산, 별도합산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종합으로 가는 땅, 별도로 가는 땅이죠. 그건 종부세로 그대로 넘어간다. 왜 분리는 안 넘어갈까요? 생산에 이용되는 땅, 농민에게 종부세를 징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치목적, 사치성, 사프로, 그죠? 세금 폭탄 때렸잖아, 재산세에서. 그래서 분리자가 들어가는 것은 재산세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주택이 있잖아. 그래서 주택 중에서 뭐는 제외한다? 별장. 왜 별장은 종부세에서 제외합니까? 세금 폭탄 4%. 그래서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다? 분리과세 토지.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다? 별장. 나머지는 다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럼 세금 계산은 종부세는 칠판 봐요. 어떻게 해요? 크게 토지와 주택으로 나누죠. 다시 토지는 이해와 이해로 나누어요.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250페이지가 그 얘기야. 그림. 종부세는 첫 번째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그림. 그리고 토지는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그럼 양괄호 1번.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치면 전체 종부세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토지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별도와 종합으로. 그 얘기예요. 아, 성격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잡았죠? 토지 중에서는 뭐는 제외한다? 분리과세. 주택 중에서는 뭐는 제외한다? 별장. 자, 그래서 주택, 주택하죠. 주택. 그리고 토지는 뭐와 뭘로 나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래서 계산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합치면 전체 종부세가 되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시가격. 그래서 갑돌이는 전국에 집이 여러 개 있지? 갑돌이는 전국에 토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합산해요.
그래서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를 초과할 때 6억을 초과하는 자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초과 부분은 다시 무슨 세금을 낸다? 종부세. 자, 그 다음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하는 자. 숫자만 달라. 별도 합산은 얼마를 초과하는 자? 80억. 숫자 6억, 5억, 80억 초과.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세 가지만 알면 종부세 끝난 거예요. 6억, 5억, 80억 초과.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숫자가. 왜 종합합산은 5억이에요? 왜 숫자가 제일 적어, 이거? 숫자가. 나대지잖아. 투기 목적이니까 숫자가 적어야죠. 얘는 왜 숫자가 커? 사업용 땅이니까 숫자가 커져야지, 그죠? 주택은 6억이고. 숫자 비율 잘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은 6억이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주 6일 공부하잖아 우리가. 토요일까지, 그죠? 토요일날 그냥 자버린다. 불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주 6일 공부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주 6일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 5가로 갑니다. 종로. 종로 5가에 왜 가는 거야? 별 팔러 가는 거야. 숫자가 뒤바뀌지만 말라고요. 주 6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학원은 5일 공부하잖아요, 그죠? 예, 토요일 날은 미진한 과목을 반드시 학원 나온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주택부터 가자고요. 주택만 정리하면 두 가지는 숫자만 다를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절대 9억 하면 안 돼요. 6억이야. 자, 주택 251쪽 주택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 번째 줄 읽어봐요. 그러나 다 같이 한번 그러나 읽어봐요. 시작. 자, 뭐만 포함하지 않는다? 별장만. 별장만. 자, 그 다음 밑에 토지 나와 있죠?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제일 밑에 봐요. 종부세는 재산세 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해당, 당이 빠졌네. 해당된다. 당이 됐어요? 그러나 분리 제외되죠? 비과세는 세금이 없는 거죠? 비과 세금이 없는 것도 당연히 제외되죠. 면제, 감면, 세금이 없는 것도 당연히 제외되는 거예요. 분리. 자, 넘어가죠. 자, 252쪽. 자, 꼭대기 타이틀이 뭐다? 주택분. 자,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밑줄 그어. 재산세 납세의무자. 그래서 재산세를 낸 자는 종부세를 내야 돼요. 얼마를 넘어갈 때? 6억을 초과할 때. 그래서 6억은 어떤 가격이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 그래서 출발은 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앞에서 재산세 냈잖아요. 자, 그 다음 기본 강의. 이거 필요 없고. 자, 255쪽 가요. 과세표준.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가 결정됐죠? 자, 여기 봐요. 6억 초과. 이것도 덤으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선택을 잘했어요. 이 공시 선택을 잘했다는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공시. 저주한다고 전해줘요. 공시법 교수님은 진짜 10년 만에 만났어요. 옛날 그 일산이나 이런 데 수도권에서 강의하다가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관 가기 잘해요 그분. 좀 능글능글해서 그렇지. 강의 잘한다고. 그 사람은 막 보다 보니까 막 울산도 가고 막 지방에 가더라고. 참 부러워. 한 번 나오면 3박 4일을 집에 안 가. 너무 좋아. 저도 이제 내년에는 막 울산, 부산 그런 데 뭐 가보려고 그래. 아, 집 떠나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저 한 6억이요. 공시법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은 60점을 맞게 해줍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도 공시법, 세법 갖고 떨어지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선생 잘못 나오면 공시세법도 점수 안 나와요. 잘 만났다 이거지. 공시. 자, 255쪽 과세표준 나와 있잖아요. 자, 칠판 봐요.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여기 봐요. 그럼 과세표준은 항상 전국에 있는 뭐를 합치는 거야? 공시가격을 합쳐야죠. 울릉도도 집이 있고 제주도도 집이 있고 대전에도 집이 있으면 소유자별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얼마를 빼야 돼? 6억. 왜 6억을 빼?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6억을 빼서 그대로 하면 세금 폭탄 맞아. 재산세처럼 반드시 8글자 불러봐요. 시작.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678이라 그랬잖아. 80%. 재산세는 67이잖아. 종부세도 똑같아요. 80%. 그럼 이제 봐봐. 10억이야. 6억 빼면 얼마야? 4억. 여기다 80% 갖고 왔나 이거지. 그럼 얼마? 3억. 2천만 원 과표가 된다는 거예요. 48은 30이니까. 구구다리 가물가물하면 치매의 1단계예요. 치매 1단계는 고칠 수 있어. 치매도 3단계가 있잖아. 3단계는 약물치료가 안 돼요. 2단계까지는 약물치료가 가능합니다. 1단계 깜빡깜빡거리잖아 가끔. 그죠? 누구나가 다 그래. 집에서 커피포트 이렇게 올려놓고 슈퍼 가서 라면 사러 갔다 오면 다 커피포트 타버리고 대리미질 하다가 됐고. 자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그래서 양괄호 1번 제일 밑에 255쪽 나와 있어요.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밑줄 그어요. 납세 의무자별로 개인별이란 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개인별로. 자, 밑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합산했죠? 괄호는 말고 띄고 금액에서 세 번째 줄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어찌고저찌고 가다가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법 내용은 1000분의 60에서 1000분의 80까지죠? 그러나 시행령은, 시험은 시행령만 나와. 몇 프로 곱한다? 80%. 됐어요? 자, 넘어가요. 자, 요거는 좀 이따 해야 돼. 세율. 자, 기본적인 흐름만 봐요. 257. 세율 봤어요? 자, 세율. 세율은 무조건 뭐다? 초과 누진세율. 아까 누진세율 몇 단계다? 몇 단계? 5단계라 그래야지. 재산세는 세율 오른쪽에 그럼 넘겨야지. 칸이 나와 있겠죠? 최저 몇 프로? 0.5%에서 최대 2%. 몇 단계로 되어 있다? 5단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뭐다? 20. 넘기면 5단계라 그래야 돼. 5이요. 아, 0.5% 맞아요? 5 맞아요? 5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세율을 곱하면 이제 뭐가 나와? 전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죠. 과세 표준에다 3억 2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전체 종부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칠판 주목하세요. 일단 이거에다 이거 곱하면 이게 나오지? 그럼 이거는 진짜 종부세가 아니라 짜가 종부세야. 그럼 진짜가 나오려면 다시 한번 빼야 돼. 잘 봐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부과된 세액은 전체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래야 진짜로 뭐가 나온다? 산출 세액. 그래서 전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진짜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종부세야. 뭘 한숨 쉬는 거예요 지금? 애 낳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할 게 없잖아 종부세는. 자 이제 이해를 해야지 왜 이렇게 되는지. 자 봐요. 공시가격이 10억이다. 이게 10억이야. 10억. 그래서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10억에 대해서 뭐를 과세했어요? 재산세를 부과했잖아. 전체에 대해서. 그럼 10억, 6억 넘어가지? 그러니까 6억 초과는 다시 종부세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얼마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했어요? 10만 원. 그럼 6억을 빼야지? 그럼 6억 초과되는 부분이 얼마야? 이에는 다시 국가에서 뭐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4억에 대해서 알아들었나요? 그럼 4억에 대해서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럼 4억은 중복됐잖아. 재산세랑 같은 재산. 그래서 원래 법은 같은 재산에서 중복과세를 하면 안 돼.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중복됐으니까 이중과세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빼주는 거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래야 진짜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요. 종부세가 200만 원이야. 이게 전체지. 전체잖아. 이게 진짜 종부세가 아니에요. 요거 4억. 재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이야. 그럼 얼마를 빼야 돼? 50만 원. 그럼 진짜 종부세는 얼마 나온다? 150.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멋듬시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자, 그렇게 되고. 자, 258쪽. 양괄호 2번 보라고요. 양괄호 2번.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 1번 이중과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밑줄 그어야 돼요. 쭉 가다가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밑줄 그었어요. 괄호는 필요 없고 세액은 마지막 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래야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요. 양괄호 4번. 자, 역시 종부세도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잖아요. 작년 대비. 알아들었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에 밑줄 그어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150.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100분의 150 앞에는 뭐의 100분의 150이에요? 총세액 상당액. 전 종부세 상당액 하면 안 돼요. 총세액 상당액.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150%. 항상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보다 재산의 가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150%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이해만 해요. 칠판 봐요. 작년이야. 직전 연도. 항상 직전 연도 기준이야. 재산세. 10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200만 원 납부했다고요. 그럼 작년에 총 얼마 냈어? 총 세액 상당액이 300만 원 납부했잖아요. 세부담 상한은 왜 만들었어요? 직전 연도보다 너무 많이 과세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작년에 총 세액이 얼마다? 300. 납부했어요. 그럼 올해 계산하지? 해당 연도. 재산세 미리 납부했잖아요. 120. 그 다음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막 부동산이 폭등해서 작년보다 이렇게 더블이 나왔어. 400만원. 그럼 요거 종부세 배우고 있죠? 그죠?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그럼 작년 기준이죠? 곱하기 몇 프로? 150%. 구구단만 알면 돼. 그럼 총 올해 납부할 총 세액 상당액은 얼마야? 50%만 올려라 이거지. 작년에 300이 100%잖아. 50% 150만원. 그럼 450이야. 올해 납부할 총 세액 상당액은. 그럼 여기서 이미 납부했지? 미리 납부했잖아. 여름 또는 가을에. 그럼 450에서 120을 빼야지. 그럼 올해 종부세는 얼마야? 얼마? 합치면 얼마가 나온다? 총세액 상당이 이렇게. 작년 기준 작년에 300만원 납부했지? 50%만 올려라. 그럼 150이잖아. 그럼 올해 납부할 총세액 상당은 450이야. 그럼 120 납부했지? 그래서 120 납부한 거를 빼야지. 빼면은 얼마가 된다? 320. 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00분의 150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총세액 상당액.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이번 시험에 괄호넣기 조심해야 돼. 괄호넣기 점수 주기 위해서. 괄호넣기. 자, 잘 봐요. 1번 괄호. 잘 보라고요. 1번 괄호. 6억. 1번 괄호. 주택. 종합을 물어보면 5억. 별도를 물어보면 80억. 주택이야, 주택. 그 다음 6억이지, 6억. 그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80%. 근데 이해가 안 나오면 이해가 얼마를 공제한다. 6억이야. 좌우간 숫자가 6억. 그 다음 3번 괄호는 세율. 이렇게 최저 0.5 최고 2%. 자, 그 다음 4번 괄호는 4억 겹쳤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를 빼야 돼. 그 다음 5번 괄호는 뭐다? 무조건 100분의 150.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150%. 괄호 5개 만들 수 있잖아요. 점수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택 끝났잖아. 그럼 나머지는 종합이나 별도는 숫자만 다르지? 여기 봐. 여기는 이거는 5억. 이거 80억. 여기는 5억 빼고 80억 빼고. 알아들었나요? 똑같고 누진세율 똑같고 단계는 다르지만 다 똑같아. 숫자만 다르다고요. 이게 종합부동산세 기본 강의 1단계입니다. 1단계. 잠시 10분 쉬었다 하죠. 오늘 2시까지예요. 2시까지. 끝날 줄 알았죠. 그죠? 네, 2시까지 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죠.